안녕하세요. 스토리필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정과 신정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가끔 구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구정이나 신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그리고 왜 설날이라고 하지 않고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뭐가 맞는 말일까요? 국어 사전을 보면 신정은 양력 1월 1일, 즉 양력설로 해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정은 음력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력에는 양력 1월 1일은 신정으로 표기하고 있고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대신에 새해로 부르자는 목소리도 많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 대신에 신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신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명절은 음력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감정기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명절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는 대신에 자기들 명절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고유 음력설이 있었는데요. 1800년대 후반 메이지 천황 시절부터 음력설을 버리고 양력설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고종도 1896년 태양력을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통 명절은 설날이었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양력설은 새롭고 현대적이라는 의미를 붙여 신정이라 부르게 했고요. 반대로 우리 전통의 음력설은 오래되고 낡았으니 없애자는 의미로 구정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1년에 새해를 두 번 맞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구정이란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던 게 1985년에 음력설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989년 공식적으로 설날이란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레고리력을 표준 달력으로 쓰기 때문에 공식적인 새해의 첫날은 양력 1월 1일로 정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양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새해 첫날을 New Year's Day라고 말하고 있으며 음력 1월 1일은 Lunar New Year's Da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아직도 음력 1월 1일을 새해의 의미인 설날로 삼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도 낡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쉬운 구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 1896년부터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기에 양력 1월 1일이 공식적인 새해 첫날은 맞지만 음력을 썼던 전통에 따라 음력 1월 1일은 설날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1985년도부터 민속의 날로 불리며 설이 다시 1989년부터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만큼 양력 1월 1일은 신정 대신에 새해 첫날 또는 양력 설이라고 부르면 되고 음력 1월 1일은 구정 대신 설날이나 음력 설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2대 명절인 설날은 조상의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날인 만큼 이웃과 가족을 한 번 더 보살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토리필드였습니다.